유치권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제 연주 영상이랑 제 손을 보시고 너 잘하는 애라고 하셔서 같이 연주하자. 오빠랑 못해? 오른손 피치카토 소리 너무 약하잖아. 여기 물집이 너무 아파서. 정형외과 갔는데 저는 왼쪽 뼈가 이쪽이 다 아팠더라고. 굳은 아파요? 안 아파요. 굳은 살 생기면은 카메라 몇 대야? 너무 이쁘게 이쁘다는 거 본인도 알죠? 아니요. 깜짝이야.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인 거죠? 네. 진짜 배우는 줄 알았다. 이런 리플이 되게 많더라고요. 감정 연기가 좀 되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양지원, 너 이러려고 살살 내 눈치 보면서 어디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. 드라마에서 지원이는 즐거운 걸 모르고 연습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네. 그 어머니랑 실제 어머니랑 어떻게 다르지? 그쪽 어머니는 되게 무서우시고 저희 엄마는 착하시고. 그럼 어머니가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? 잘하고 먹으라고. 아, 어떻게 저런 잔소리를 아이한테 할 수 있을까요? 공부하지 말라고. 하기 싫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? 한 번도 없었어요.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세요. 연습 벌레던데. 4년? 5년 전에? 진짜 한 음 가지고 막 5시간 갖고 막 하고 또 한 마디 갖고 5시간. 한 줄 갖고 막 5시간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.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내가 꼭 해야겠다 하니까 5시간, 6시간 금방 가더라고. 그때 보통 얼마나 연습을? 평소에는 7시간? 8시간 했고 미국 가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해서 4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요즘에는 4-5시간 정도. 연습 안 하고 다른 취미 같은 거 가진 건 없어요? 진짜 많죠. 책도 엄청 읽고 글도 쓰고 노래도 듣고 길냥이 밥도 주고. 고양이 키워요? 네, 두 마리 키워요. 두 마리 키우는데 길냥이를 거의 7마리, 8마리 동네에서 돌보고 있어요. 빵 하면 배 까요. 빵 하면 배를 까요. 네. 여기 밑에 있는 거다. 나도 고양이 사진. 우리 집 고양이. 저희 집 고양이. 그래요? 돌을 다 핥아놓고요. 저런 뜻 이렇게 많이. 그럼 잘 먹어요?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조금씩 자주 먹어요. 소갈비, 안심 스테이크. 소를 좋아해요. 소 맛있어요. 양념갈비. 양념 말고 그냥을 좋아해요. 아, 그 제대로 먹었지. 공연에 같이 협연해 보고 싶은 연주잖아. 꼭 이곳에서 내가 해보고 싶다거나. 엄청 많은데 일단 같이 하고 싶은 분은 조수미 선생님. 장소는 카네기홀. 큰데. 피아니스트랑 같이 연주할 때가 많잖아요. 같이 연주해 보고 싶은 피아니스트. 조성진님. 조성진님. 라피어. 저 라피어 너무 잘 들었어요. 제일 좋아요? 너무 피아노 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.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? 못 만나봤어요. 조성진 연주자와의 협연, 카네기홀에서의 나의 독주회. 취하면 안 되나? 밸런스 게임은 그럴 수 없어요.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. 자, 조성진이냐, 카네기홀이냐. 조성진. 바이올린은 나한테 뭐다? 바이올린은 내 가족이자 친구다. 엄마 바이올린. 아닌 것 같다. 알았어. 에이, 엄마. 궁극적인 나의 꿈은 뭐예요? 너무 많아요.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 싶고, 작가도 되고 싶고,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고. 지금은 바이올리니스트? 아직 아니죠. 아직은 학생이니까. 지금은 그러면 나는 뭐 하는지? 일단 바이올린을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. 나는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다?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다?
저는 핑크수 주구원생인 같은 음악가가 되고 싶지만 내 공연을 보러 오신 사람들이 내 연주가 딱 가슴에 박혀서 이 연주자는 또 보러 오고 싶다 하는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비디오 머그에 조성진님 인터뷰 한번 불러주세요. 4인밖에 부탁드릴게요.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하시기. 네네. 좋아요. 이거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는데. 네, 괜찮아요? 괜찮아요.